중학교 과정에서요, 이 전치사2나 그 다음에 투부정사2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의미가 다나는 단어가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가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중학생인데 기억하면 안 되냐고요? 됩니다. 자, 전치사나 투부정사가 되어있어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 11개. 자, 영어에서 투는 두 가지 투가 있습니다. 전치사 투와 그 다음에 뒤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투 부정사 투가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N은 전치사 투입니다. 이것도 전치사 투입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뭐겠다? 전부 다투 부정사 투다. 투 부정사 투는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Add는 더하다. Add to 무엇을 증가시키다. Manage 관리하다. Manage 투 부정사 가까스로 뭐뭐하다. Mean 의미하다. Mean 투 부정사는 의도하다. Happen 발생하다. happen to 부정사 우연히 뭐뭐하다. bother 괴롭히다. bother to 부정사 뭐뭐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bother 다음엔 ing가 와도 됩니다. afford는 주다의 뜻이죠. afford to 뭐뭐할 여유가 있다. apply 적용하다 바르다. apply to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자동사로 변했네요. adjust 그러면 조정하다 적응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adjust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자동사가 됐습니다. adapt 적응시키다. adapt to.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feed. 먹이를 주다. feed on. 뭣뭣을 먹다. attend. 참석하다. attend to.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